영상 보러 오셨다고요? 다만 영상 전에 저희 멋진 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란에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외국분들은 윅스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고 한국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팜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Let's go. What's up everybody? It's Friday! Wow,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리액션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지금 나왔지만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이분들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너무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의 컴백 Map of the Soul 7 Interlude Shadow Comeback Trailer. 와우, 자 오늘 BTS의 Map of the Soul 7 Interlude Shadow Comeback Trailer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BTS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BTS는 굉장히 신기하게 티저처럼 나올 때 아예 뮤직비디오를 팍 박아버리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퀄리티와 또 진짜 영상도 엄청 멋있게 찍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뭐 예시로 예전에 이제 예. 페르소나라고 이제 RM님이 한번 또 내셔가지고 이슈가 네. 됐었는데 이번에는 살짝쿵 봤는데 슈가님이 또 내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컴백 트레일러인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1, 2, 3 Lead action! 아, 이 빅히트 인트로만 들어도 뭔가 되게 BTS가 하도 커져가지고 뿜뿜합니다. 오우, 슈가님. 이게 다 그림자들인가? 아,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구나. 이미 다 된 거 아닌가? 약간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건가? 과거에 그랬었다? 오케이. 소름 돋는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와,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다고. 되게 소름 돋는 구절인데. 진짜 뭐 BTS님들의 이제 여러 가지 곡을 많이 접했었지만 네. 굉장히 뭐 선한 영향력이나 굉장히 뭔가 되게 밝은 이미지의 곡들이 네.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 BTS님들의 개인적인 네. 그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 그림자가 막 지금 슈가님을 덮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진짜 이거를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빛이라는 게 뭔가 성공이 빛이라고 쳤을 때 네. 따라오는 두려움이나 그런 아픔들이 뒤에 비춰지는 그림자로 그쵸. 표현이 돼서 빛과 어둠, 네. 성공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그걸 딱 표현해내는데 와 슈가님 와 랩을 뭐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되게 빡시게 네.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뭔가 그 랩에서 좀 진정성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듣는 내내 지금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그리고 뮤직비디오 진짜 연출이 지금 뭔가 사람의 뭔가 이거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슬프기도 하면서 뭔가 공감도 돼서 약간 네. 되게 외로워지는 약간 차가워진 느낌 좀 들어요. 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be a king.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한 순간이 제일 높은 곳.
야, 오늘 여기 두 번째 벌스에서는 그 뭔가 맞아. 지금 첫 번째에서는 되게 막 그 그림자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뭔가 자기가 이제 좀 유명해졌을 때 와 따라오는 그런 아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그림자 자체를 자기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 깨달은 거지. 너는 나 이러니까 그래서 와 소름이 계속 도는데. 진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앞에서는 이제 과거의 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왕이 되고 싶었고 난 랩스타가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이루고 싶었다. 근데 너무 두렵다. 막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림자가 짙어지고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 짙어지고 너무 두려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그것도 나야. 네. 그것도 결국 내 모습이고 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딱 기승전결이 어떻게 이렇게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네. 한 3분? 3분 네, 가까이 3분. 되는 이 노래에다가 이 기승전결을 다 박은 게 되게 너무 놀랍고 일단 전 연출 방법들이 너무 좋았어요. 밑에서 이제 맞습니다. 팬을 연상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을 네. 다 약간 섀도우처럼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슈가님이 느끼기에 그럼 스포트라이트가 네. 자기한테 오는 관심 관심들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마이크가 이제 창문을 깨버리는 네. 창문을 깨서 이제 마이크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깨지는 거가 약간 음악적인 고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쵸, 음악적인 고뇌가 쉽지 않죠. 음악적인 고뇌가 네, 우리도 않죠. 쉽지 않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런 느낌 있잖아. 이제 그 속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오늘 BTS의 Map of the Soul 7 Interlude Shadow Comeback 트레일러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저는 그 랩도 그렇고 그 훅도 너무 좋았고 여기 있는 메시지까지 3박자가 너무 완벽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3분 안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정말 아티스트로서 너무나 부러운 능력이었고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적으로 뭐 그 정도 막 위치를 가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세계지만 이렇게 성공한 BTS도 정말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고 네.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나아갔으면 BTS는 아픔이 없나? 와 부럽다로 끝났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도 나 이렇게 외롭고 아팠었어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나라는 걸 인정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더 멋있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저도 뭐 이런 그 음악적인 성공을 도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되고 그리고 뭔가 그 아까 그 밑에 그림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작은 무대지만 서봐서 안 돼. 무대에 서면은 사람들이 있는 건 보이는데 얼굴이나 그런 자세한 게 안 보이고 진짜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두려움이나 자신한테 그려진 이제 그림자로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네. 더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해주고 싶은 건 이제 BTS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나 네. 이제 젊은 분들이나 혹은 지금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BTS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BTS의 노래나 이제 행보 때문에 많이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노래 자체도 사실 노래의 주제는 자신들의 이제 성공에 있어서 그려진 이제 두려움들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BTS처럼 성공을 해도 두려움을 갖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무서움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봄으로써 힐링이 되는 약간 이상한 힐링 방법 아세요? 뭔지 알죠? 그쵸.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픈데 나도 내가 아픈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되게 또 이상하게 사람을 힐링시켜주네. 맞습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도 저는 그 MGK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저 MGK가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냈던 앨범 그 전체적인 무드와 되게 비슷한 그런 음악적 색깔이었고 그래서 저는 더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커버 산 거? 와 근데 중간에 그 기타 사운드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네네, 와 무슨 서태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BTS의 Map of the Soul 7 Interlude Shadow Comeback Trailer를 보고 왔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뭐 BTS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저처럼 되게 희한하게 힐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항상 많은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이제 곧 션의 앨범이 나와요. 네. 저희가 맨날 싱글 단위로 내다가 이번에 앨범 단위로 낼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노래를 한번 리릭스 비디오를 냈었는데 그걸 뮤직비디오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항상 스테이 튠 해주시고 티셔츠도 항상 잊지 말고 구매해주고 싶은 분들은 정보란에 바로 웹사이트 정보 있으니까 가셔서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리트 아숑!